네, 그 유튜브 본거 있어요? 실제 보니까 더 낫지. 그래, 고마워. 그 거짓말이야. 목소리가 특히 더 좋으세요. 48? 토끼띠? 2월 며칠이라고 했잖아. 29일. 세상이 참 불공평하잖아. 그치? 울지 마. 알았지? 왜 이렇게 울고 사는지. 세상이 소방보험 남자복도 안 줬으면은 돈이라도 제복이라도 주던가. 그것도 안 줬어. 왜 세상이 성씨가 뭐야? 성씨. 김에 김요. 김이 김씨. 우리 김씨 기주한테는 왜 이렇게 세상이 신이 야박할까? 응? 울지 말랬다. 평생에 굴곡이 많지만 지금 2, 3년 정도 더 힘들었거든. 평생이요. 하루도 편한 날이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왔지. 무당이 어때서? 신을 모시는 무녀가 되는 건 어때서? 그러면 그렇게 아프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자격은 필요 없어. 자네한테 자격을 요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 네. 그런 게 없어도. 그게 모든 무당들이 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한달 정도 돼서 남자의 제자를 한명 내렸거든. 걔도 느껴지는 건좀 있겠지만, 걔는 딴게 없었어. 꼭 보여지고, 남들을 내가 눈으로 봐서 그 사람들을 볼수 있고, 그런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게 나야. 옛날부터 꿈 같은 거 꾸면 꿈은 좀 어느 정도 맞았었어, 나도. 근데 무당이 됐어. 그리고 내 스스로 대한민국 무당 중에서 못 불린다, 나 생각 안 하고 있어. 그 정도 세월이, 물론 1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 김씨 기주한테 그말 한마디 해줄게. 일반인으로 살으니까 너 아픈 거야. 물론 무당이 된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야. 더 서럽고 더 아플 수도 있어. 근데 무당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아마 주실 것 같아. 너한테 네가 무당으로 살아간다면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생기실 거고, 첫 번째로. 그게 꼭 남편이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신을 섬기면 금전적으로는 많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 살아왔던 것보다 금전적인 건 많이 편안해질 거라는 거. 근데 가장 큰 거는 말이다.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있어 사는 게 너무 커서 그래.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 형제한테도 그건 마찬가지야. 지금 누구랑 살아? 언니 몇 살이야? 언니 GT 오 쉬운 하나? 아니 50 서른 쥐띠면 에 50 50 하나야. 하나요? 나보다 한살 어리니까 난에 돼지띠니까. 걔는 잘 사니, 그러면? 언니는? 아니요. 언니랑 너나 저울질하면 거의 진배 없을 거야. 근데 너무 힘들어서 언니랑 언니하고 또 맞지도 않고. 네, 너무 왜? 지금 힘들어서. 언니 자체가 더 힘들게 하는 게 언니일 거야, 자네하고. 반대로 보면은 언니도 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든 거고. 피를 나눈 형제야. 응? 피를 나눈 형제지라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서로 있으면은 서로 제사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서로 수명까지 단축시키게 만드는 게 자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언니하고 사는 격이지만, 하루라도 분가를 해야 돼. 아니, 제가 젊을 때부터 분가를 하려면 죽어서라도 쫓아다닐 거라면서 왜 그렇게. 그러겠어? 의지처가 너니까. 아니다 하면서 부딪치고 싸우면서도 제가
다 했어. 너도 마찬가지고 언니가 왼수 갖고 너무 싫고 힘든 언니하고 사는 게 힘든데 또 막상 띄워놓고 있으면 너부터 밥을 먹었을지 끼니를 먹었을지 너부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 근데 정말 일거수일투족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건들고 너한테 반대를 할 사람이 언니거든. 그거는 네. 언니도 그런 끼가 많아서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또 형제간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믿을 것도 없이 처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자네한테는. 응? 이렇게 이쁜데 이쁜 얼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도 못 받고 응? 인연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48, 지금 이 나이면은 결혼해서 시집간 애들이 있든 결혼해서 장가가는 아들들이 있고 그런 나이잖아 지금 이 나이가. 그럼 언니랑 너랑 왜 이러고 사냐고. 수녀가 되든 비구니가 되든 아니면 우리같이 무녀가 되든 이 길에 누군가 하나는 총대 메고 가야 되는데 서로 그냥 이러고 사니? 저는 그냥 아 죽어야 되나 아니면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나? 왜 머리 깎고 그 이쁜 얼굴에 머리 깎고 가려고 그러니? 그냥 머리 그거 길고 쪽머리하고 무당이 되는 건 어때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이거는 이 주력은 너희 친정에서 왔어. 친정 어머님 성씨가 어떻게 되셔? 성씨만 얘기해봐. 군산 김씨. 김씨? 네. 엄마의 또 외할머니의 외증조할머니의 외가에서 굉장히 내려오는 게 많아. 신의 주력이. 엄마도 만만치 않으셨을 거야. 엄마 지금 계셔? 아니요. 오래되시지 않았어? 돌아가신 지? 엄마도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풍파로 인해가지고 엄마도 일찍 작고하신 경우거든. 정말 궁금한 게 뭐야? 너는 왜 이러고 사냐고? 앞으로 내년은 어떨 것 같냐고? 그냥 뭐랄까 지금 심정으로는 에 그냥 앞으로도 제가 살아 있을까 하는 거랑 아빠랑 언니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저희 아버님 81살이요. 말띠죠? 예. 말띠? 네. 이젠 치매도 와 계시는데? 그 며칠 전에 전화해서 당뇨나 그런 거 오래 앓으셨나요? 물론 연세가 있으니까 병이란 걸 이제 얻으실 연세인데 참 아빠도 너도 네 언니도 어쩜 그렇게 조합이 안 맞는 조합인지 다들 너무들 강해. 그리고 있잖아. 근데 전 날마다 져주는데요. 넌 져줄 수밖에 없어. 왜? 네 마음이 착하니까. 근데 말이다 죽을 생각도 하고 그런다면은 그러지 마노. 지금이 힘들고 이게 아파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략 요즘에 되게 많거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 지금 이 현세가 힘들고 아파서 다음 생에 가서 더 좋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신과 함께 차태현이 나오는 영화 본 적 있지? 신과 함께는 영화 나왔을 때. 안 봤어? 근데 요새 그냥 그런 것 자체에 그냥 멍하니 있어. 그래서 제가 정신병인가? 아니 작년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작년부터 더 그게 심해져 있거든. 지금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네 같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 큰 운까지 작년에 와 있다 보니까 자네 스스로가 자네 마음 하나를 갖다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얘가. 그리고 좀 생각 좀 바꾸고 살아. 너 스스로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 스스로가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게 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 그 생각을 하고 사니까 놈들이 가족부터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너를 하찮게 대우하잖아. 이해가? 나부터 내가 정말 괜찮고 내가 다 앞으로 잘될 사람이고 내가 클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너를 함부로 하겠어?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냥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들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가 없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네,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언니한테도 맞춰줘, 아빠한테도 맞춰줘,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네가 맞춰. 그건 뭐야? 맞추고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면서도 내일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부터 생각이 맞춰줘야만 되니까 맞추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맞춰주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행복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 그럼 왜 맞추냐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맞추지 말고 언니도 아빠도 배제해. 내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좋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래야지 집에서 그랬지만 나가서는 내가 정말 잘나고 내가 괜찮은 여자라고 네가 생각을 하면은 남들도 너한테 그렇게 존중을 해. 근데 너부터 집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를 함부로 한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그렇고. 그럼 여기서 변해야 되지. 세상이 변해주는 게 아니야. 언니가 변해줄 것도 아니고 아빠가 변해줄 거 아니야. 그럼 너부터 변해야지. 어떻게? 널 위해서 살아. 점심 알아서 먹겠지 생각하고 네가 먹고 싶은 거 해서 먹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이해가? 근데 그걸 제 마음대로 안 돼. 숨이 막히게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든 그런. 그 사람들이 변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사회 세계에서 이제까지 48년 그렇게 살아왔어니? 거기서 그럼 돌파구에서 나오든가.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갈등이 있으면 네가 힘들었는데 또 내가 얘기했잖아.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에서 나오면 되는데 네가 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넌 그 걱정 때문에 또 못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나와서 제가 혼자 살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혼자 살 자신도 없고 이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체를 모르겠네. 그냥 모든 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돼. 그냥 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냥 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맞추자니 맞춤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48년을 그건, 살았어. 네. 내년이면 49, 49이 되겠지. 그럼 100이라는 숫자를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반절을 갖다가 자네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럼 남은 반절을 네가 변하지 않으면은 주위가 안 변해. 그리고 내년에 토끼띠야. 김연년이야. 네. 자네는 을면생이고 토끼띠가 토끼해를 만나니까 좋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야. 자네가 변하지 않으면은 세상도 안 변하고 언니고 아버지도 안 변해. 오늘 한마디만 듣고 가. 추운 길 오늘부터 또 한파고 되게 추운데 이렇게 왔으니까. 왜 원인을 첫 번째 원인은 딱 얘기해 줄게. 왜 무당이 어때서? 아니 전 그런 생각 안 한다. 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나는 그런 쪽으로 보이고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두 번째로 자네가 안 바뀌면은 언니고 아버지고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 이제까지 그 애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언니하고 아버지한테 맞춰 살았다면은 이젠 날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변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제 지금 이제 12시 다 됐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좀 있으면 점심 집에 갈 거 아니야. 네. 가면은 아버지고 보고 밥을 했더니 언니랑 밥을 해. 나 먹고 싶은 거부터 해 먹으라고. 그 애들 입에다 맞추지 말고. 너 잘해왔고 너가 없어. 니란 존재가 없단 말이지. 집에 사는 지역이 신림동 관악구 쪽이라며. 네. 근데 아버지는 같이 안 사시는. 아버지는 어디 계셔? 경남 마산. 마산에?
혼자 계셔? 네. 그 근처에도 조그만 암자절이라도 있을 거야, 신림동 그쪽에도. 네. 좀 그런 쪽에 가서 마음적으로 의지 좀 하고 살아. 답이 됐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언니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해. 그리고 언니하고는 정말 헤어져 살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거는 언니인 친구, 그 친구한테도 그게 좋을 거니까. 네. 아버지도 그렇고 언니도.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앞으로 그냥 막 그냥 이제는 손을 다 나온 그냥 뭘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야. 진짜 뭘 배우긴 엄청 많이 배웠는데 뭐 이것저것 다 배웠는데 그냥 일단 가정에서 집에서 너부터 변해. 그리고 나면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일이 생길 거니까. 내년이 참 좋아 실은. 근데 내년.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좋을 일이 게 하나도 없지. 아 근데.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지금 몇 년간 쉬었는데요. 언니는? 언니는 일 계속하고. 무슨 일해? 그 카운터 쪽 일요. 음식점 뭐 이런데? 찜질방 쪽. 카운터, 찜질방 쪽, 카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찜질방 그런 데서 이렇게 카운터 같은 거 봐주고 그런 거 뭐 물건들 쟁여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네. 내년에는 뭐 그 노인 요양사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자격증은 있는데 그냥 해봐.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응? 네가 나가서 해봐. 자격증은 있으면은 그걸 하면서 사람이 왜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한 거고 왜 일을 한 세상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무당으로서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자네를 상담해주고 이렇게 있는 게. 응? 놀고 먹고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일수 일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야. 덕처럼 석정이가 이렇게 아 내가 박수무당인 거를 내가 또 인지하고 내가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고 내가 무당인 걸 내가 깨우치고 가는 거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의 자아가 없어지는 거지. 자네가. 근데 세상에는 말이다. 자네나 나나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유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야. 네가 할 게 분명히 있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신을 섬기는 무당이 어땠냐고 내가 이런 말도 했잖아. 이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살 행을 해야 되는 보살이라는 거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럼 왜 그걸 했을까? 어려운 노인들, 몸 불편한 양반들 케어도 자네가 시켜주면서 또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란 거는 또 벌잖아. 근데 제가 앞으로 그런 게 그냥 진짜 저는 소원이 그냥 잠 편하게 자고 내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런 게 제 그냥 그게 편 그렇게 사는 거 싶은데 그게 제 앞으로 그게 있을까요? 네가 변하면. 그러면 제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 계속 이렇게 늙어가겠지.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언니 때문에 힘들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네가 조금만 움직이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너보다 더 못나고 힘들고 몸 아픈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 근데 너는 자지가 멀쩡한데도 네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제 나이가 50이 다 됐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야. 그럼 이제 더 지치기 전에 내년에 운세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지치기 전에 네 스스로 뭔가 일을 해봐.
변해. 그러지 않고선 아무것도 안 변해. 이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 이제는 세상이 그냥 무서운 거야. 그냥 사람들이 무섭고 누가 옆에 있으면 뭐랄까 그냥 인연을 맺는 게 무서운 거야. 그냥 누군가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거 자체가 그러면 내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저한테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히는 자네가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뀔 거예요. 그걸 갖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하라는 거야. 인연을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 혼자도 나를 본인 스스로 가둬놓은 거야. 딱 네가. 근데 그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우리 법당까지 우리 집까지 오면서 버스도 탔을 것이고 응? 또 버스도 한 번 탈 수도 있고 두 번 탈 수도 있을 거고 또 내려서 걸어오면서 그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고 그리고 오늘 처음 나를 이렇게 대면할 것이고 그잖아. 이유 없는 만남은 없어. 그리고 도끼띠 2월 29일? 19일? 2월 29일. 29일 김아무개 세상에 나온 이유도 분명히 있어. 그거는 너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고 네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언니가, 아빠가, 세상이 너를 바꿔주지 않아. 본인이 드라마 같은 것도 봐봐. 예능 같은 것도 보고 TV들도 많이 보고 책도 좀 많이 읽어봐. 공부나 이런 쪽에 머리가 돼. 근데 그걸 배운 거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거든. 세상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살림 쪽이나 뭐 이런 쪽도 저한테는 아, 그것도 괜찮지. 도우미, 가사 도우미 같은 것 있잖아. 가사 도우미 뭐 이렇게 집에 아니, 이렇게 살림 산 쪽. 살림 뭐? 산에 뭐 제가 지금 공부하다가 손 난 것도 산 쪽 관련이거든요. 산에 뭐? 살림 치유 지도사 그런 건 자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인연이 제가 느끼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네. 그렇잖아.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신을 섬기는 무당도 그렇고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네들도 그렇고 그럼 돈이라는 걸 벌 수 있고 자네가 얘기하는 인연을 맺는 게 정말 힘들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프리하게 내가 나 혼자 편안하게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일이 있긴 해. 근데 자네가 미천이 있어? 아니요. 그치. 그럼 가장 큰 거는 내가 얘기를 해줄게.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그건 사람 집도 보여주고 막 쫓아다니니까 그건 힘들어서 못 해. 경매 같은 거. 내가 공부 좀 하고 미천만 있으면 물건이 이렇게 있어 땅이 나와 있고 집이 있고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하고 저라고는 안 맞을까요? 맞아. 머리를 깎고 깎아도 돼. 머리를 깎고 그렇게 예쁜 머리 긴 머리를 깎을 그 정도 자신이면은 얘기했잖아. 왜 그 머리를 깎고 그거를 머리를 쪽머리로 올려서 하는 무당이 왜 대본 생각을 안 하고 왜 비구 그거는 쉬울 줄 아니? 스님은 쉬울 줄 아냐고. 제가 참는 거는 잘 참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세상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네가 거기서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 뭐든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 그게 조금 아쉬워. 나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거여서 자네는 되게 멀게 살잖아. 그치? 네.
나는 자리보다 서너 살 더 먹긴 했지만 옛날에 한때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고 결혼도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도 해보고 연애라는 것도 좀 해봤겠지. 놀러 다니고 뭐 하고 많이 해봤겠지. 근데 너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럼 너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야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어야지.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지금 맨날 뭐에 아픈지 몰라.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울었잖아. 왜 아픈지도 몰라. 근데 너는 아파. 근데 누가 들어도 뭐 얘가 뭐가 아프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변화라고. 변화가 무섭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쯤 부딪혀 봐야지. 살림쪽의 공부건 아니면 절로 가는 건 다 좋아. 그것도 변화를 갖는 거니까 일단 변화라고. 참는 거 잘한다고 했잖아. 네. 이 무당도 엄청 참고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무당 쪽은 아닌 거. 나도 아니었어. 근데 아니었는데 무당이 됐어. 선생님 그럼 보시기에는 제가 절쪽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방법인가 아니면 평범해 사는 거는 무당? 힘든 거고 평범하게 산다는 거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서럽게 그 지금처럼 살아야 되는 게 평범을 고집하는 거고 비구가 되건 우리처럼 무당이 되건 이쪽으로 아마 선택을 하는 게 본인이 편하게 살고 본인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걸. 진짜요? 아무튼 추운데요. 먼 길 왔는데 네. 아무튼 자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어. 내년에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운세가 좋으니까 변화를 시도해보고 그래야지 자네 삶이 바뀌어. 알겠지? 지금으로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대답은 못 드리겠어요. 변해야 돼. 잊지 말어. 그건 날 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언니와 아빠가 아니라 널 위해서 변하라는 거야.